난리가 났어. 여기 지금 손가락 넣으면 제 손가락 다 뜯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와, 난리 나네, 진짜. 여기 모기 한번 구조했다가는 진짜로 뭐 애들이 상어로 변할 것 같아. 자, 여러분, 구피 어항부터 좀 볼 건데,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움직임 자체가 반응이 좋잖아요, 지금. 모기 반응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새빨개요, 진짜. 역시 알비노 플레드. 보통 이제 구피들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개체들은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건강하고, 이쪽 애들은, 와, 진짜 예쁘다. 꽃 핀 것 같아요. 꽃 핀 것처럼, 진짜 플레드네요. 말 그대로 플레드. 그래도 땅도 나쁘지가 않고, 오, 되게 예뻐요. 왠지 이거 보니까 또 다시 알콜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는. 그럼, 와, 진짜 그림 같네. 봄날에 약간 꽃놀이 온 것 같이, 붓꽃 같은 느낌. 이렇게 플레드가 있고, 풀글벨이네요. 풀글벨 델타테인. 저 이건 해바라기님 물방에서 봤던 단춘원이 매력인 풀굴벨 베타테일인데, 와, 얘네도 반응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활발하네. 먹이 한번 뿌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와, 봐도 건강함이 느껴지죠. 건강한 풀굴벨 베타테일이고요. 바글바글하네요. 한 진짜 6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것 같은데, 60마리 다 건강해 보이네. 베이지 아쿠아가 새우 전문인데, 구피들도 못지않게 정말 전문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퀄리티네요. 내주아 많이들 키우시죠? 어, 진짜 이뻐요. 인어공주 같은 느낌. 가까이서 좀 보면 하늘하늘해서 너무 이뻐요. 뭔가 수컷도 암컷 같고 암컷도 암컷 같은. 이쁘다. 아까 그 알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단아하고 이쁜 느낌의 내슈아. 내슈아도 이렇게 이뻐요. 와, 더 난리 났네요, 여기는. 완전 파티예요, 여긴 지금. 뭐냐, EMB. 자, EMB 구피죠? 난리가 났어. 여기 지금 손가락 넣으면 제 손가락 다 뜯길 것 같아요. 넣어라. 넣어라. 난리 나네, 진짜. 여기 모기 한번 구조했다가는 진짜로 뭐 애들이 상어로 변할 것 같아. 바글바글한 EMB 구피도 판매 중이세요. 여기는 알비노 플레드 뒷도살 입문. 예, 입문 개체들이에요. 아, 입문 애들도 여기는 하나같이 뭐 다른 제가 다른 물방도도 다녀봤지만 일단 밀도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한 게 보이죠. 아, 이쁘다. 이렇게 바글바글 냠냠냠냠 먹이달라고. 어, 난리네요, 진짜. 블루글라스 구피. 요거는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끼가 껴가지고 그런데 블루글라스 구피예요. 위에서 보여드리면 좀 잘 보이려나? 위에서 봐도 이쁘네요. 그 다음에 오팔 구피 알비노 HB 오팔 구피. 오, 이뻐요. 잘하고 있는 알비노 HB 오팔 구피용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소아마린 블루테일이라는 구피네요. 이거는 아예 제가 처음 보는 개체. 근데 진짜 이름대로 블루테일 꼬리가 팍한데 EMB 느낌도 나면서 너무 이쁘네요. 오, 이거는 가격이 안 써있는데 이뻐요. 위에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밑에는 볼게요. 레드 턱시도 하프문. 레드 턱시도 하프문 구피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많이 봤던 구피들이죠. 네, 루돌프 구피도 있네요. 저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루돌프 구피도 이렇게 코가 빨간,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빨간 녀석들이죠. 이렇게 루돌프 구피들도 있고 스노우 화이트 구피. 오,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오, 이건 약간 옐로우 느낌도 나면서, 옐로우 점원 느낌도 살짝 나는데, 이쁘네요. 오, 이렇게 노란색이 빛을 받으니까 빨간색보다 더 이쁘네. 요건 아직 물 잡고 있는 거군요. 예, 네. 아. 지금
리셋한 게 많아가지고. 아, 리셋증이셔가지고. 네. 거북이랑. 네. 어, 이쪽으로 해서 보면 되겠네요. 오, 이렇게 새우 전문 아쿠아답게. 어, 조그만한 새우들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갤럭시인가? 잘 모르지만, 오,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열심히 펀치 날리고 있죠. 역시 요런 녀석들은 소일에 있을 때 가장 이쁜 것 같고, 사실 저는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죠? 소일과 색깔이 또 잘 대비돼가지고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드프린시 타이거 상급입니다. 이거 와 진짜 이쁘네요. 상급 가격 한번 보실래요? 50만 정말 새우가 한 마리에 20만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새우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녀석들 상급이라서. 아,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블랙 다이아. 요거는 봐봐요. 블랙 다이아 보면은 아 진짜 새까맣죠. 정말로 와 정말 약간 악마 같은 느낌, 저승사자 같은 느낌의 블랙 다이아 새우고요. 아 이쪽은 지금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보시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대요. 연갈탕 넣었다 2020년 2월 8일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브리딩을 하고 계시죠. 아 이쁘다. 약간 지금 다 이끼가 껴서 카메라에 잘 잡히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화이트비라는 게 보시면 말 그대로 화이트비인데 오 이뻐요. 화이트비 요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1,000원에 저렴한 가격에 있는데 화이트비 여기도 이렇게 가슴 연갈탕을 넣어줬구나. 와가지고 아 치비들은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색깔 있는 치비들이 이런 약간 투명한 생이들보다는 이런 색깔 있는 애들이 치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조만한 게 종이 쪼가리 A4용지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있어요. 치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CRS 모스라 CRS 모스라 요거는 5,000원에 올라오 계시고요. 볼게요. CRS 모스라를 오 이뻐 이뻐. 요거는 또 화이트비랑은 다른 약간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녀석들. 그 다음 몇 개 뭐가 있는가요? 요거는 메탈릭 오렌지. 메탈릭 오렌지인데 1,500원에 형성되어 있고 오렌지 빛이 나죠. 오렌지 빛이 나는 메탈릭 오렌지 이뻐요. 이뻐. 여기는 그렇게 객체가 많지 않은데 한 20마리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이쁜 녀석도 있죠. 자 스노우볼 스노우볼 이렇게 또 있어요. 치비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는 블루벨벳. 블루벨벳은 1,500원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블루벨벳은 인스타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작은 원 이렇게 둥글게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처럼 집에 작게 들여놓고 블루벨벳을 넣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아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역시 새우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그 조금도 아예 물에 넣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쁜데. 블루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드릴리 1500원에 있는 레드릴리입니다. 레드릴리인데 오 이뻐요. 이거 아예 처음 보는 개체인데 허리 중간에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루돌프 부피처럼 같은 몸에 색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된 중간에 이렇게 다른 색이 나오는, 아니면 원래 전체가 빨개, 아니 원래 전체가 하였는데 나머지가 빨갛게 발현된 건지. 오 이뻐요. 이게 바로 레드 릴리. 다음은 여기는 블러드메리. 블러드메리가 있는데 가까이는 완전 작은 이 치비들, 카메라 잡히나? 치비들만 있고 조금 큰 녀석들은 저쪽 안쪽에 있어서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은데 진짜 작네요. 혹시 치비만 이렇게 모아놓으신 건가요, 지금? 그쵸. 어, 되게. 서기들이 많이 네. 팔린 것 같아요. 아. 네. 이쪽이. 책이 되네. 네. 아. 책이 돼요. 뒤에도 있고요. 체리 새우. 이거는 국민 새우. 오, 너무 이뻐요. 체리 새우. 벽 부분에 지금 이끼가 많이 끼니까 벽 부분에 붙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데 1900원. 그 모습. 오 너무 이뻐요. 오, 여기 좀 큰 성원이 있고 또 열심히 역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오 네온 페트라도 팔아요. 여기는 10마리 5,000원. 그리고 야마토 대우랑 같이 합성시켜서 탱크왕에다가 이렇게 네온 테트라 키우고 계시네요. 얼마나 5,000원. 정말 네온. 네온인 같네요, 진짜. 서케어들도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바로 헹겔 라스보라. 그 옆에 루미노즈. 이거는 바로 1,500원. 루미노즈. 루미노즈 할 때 그 코가 빨개가지고 요즘가 보네, 루미노즈. 이렇게 있고 골든 알지. 골든 알지랑 핫타 오 핫타 많네. 진짜 많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외부여 가기 청소하려고 뺐더니 핫타 수수 치어들 죽은 게 우수수수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와 너무 이쁜데. 핫타 수수도 이렇게 진짜 100마리 돼 보이네요. 계곡을 보는 듯한 스타트도 있고 난주, 난주 녀석들 2,000원에 있는 난주 녀석들. 아유 귀여워. 정말 이쁘네. 이거 진짜 중고등학교 때 좀 키웠던 것 같은데. 아 이뻐. 안녕. 여기 난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 물고기 금어죠. 안상어기 전통 물고기 금어. 이거는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1,000원에 있어요. 아유 예쁘다. 뻐끔뻐끔 거리는 게 너무 이쁘다. 엔젤도 있고요. 사실 뭐 새우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진짜 다양하게 유지하고 계시네. 쉽진 않으실 텐데 정말 많이 키우고 계시네. 여러분들 엔젤도 오시면 구매가 가능해요. 엔젤도 키우고 계세요. 어, 역시 엔젤멍 멍 때리는 게 너무 이쁜 엔젤들. 엔젤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안녕 삼색 엔젤 안녕. 정면보다는 옆모습이 이쁜데 옆모습이 잘 안 보이네. 어우 바로 보이네. 이렇게 엔젤들도 볼 수가 있고 진주린 있죠. 진주린 안녕. 진주린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정 이건 마련 뻐끔뻐끔뻐끔 단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 안녕. 화이트 텐더 꼬리들도 봐봐요. 허리가 지금 아마 한수 중이셔가지고 이쪽 라인이 지금 한수 중이어서 제대로 촬영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쪽은 꼬리들이 부분이네요. 한수 중인데 잠깐만 짚고 맞아야겠어요. 여기는 텐더 꼬리. 텐더 꼬리 한수 중이 찍나서 지금 다 숨었네요. 이 녀석들은 텐더 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루토씨 우리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를 우수식인데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끝에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듀플리. 아 얘 무슨 빵이 이렇게 커.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 보실래요? 진짜 제 손가락만 해. 와 엄청 크네. 붕어야? 붕어 거의 붕어처럼 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아마 알풀 티어를 이렇게 모아두시고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냥 아 골든볼 라미네지 저희 카톡방 매니저님이 키우시는 골든볼 라미네지도 있어요. 아이고 라미네지 섞긴 하면 진짜 예쁜데 얘네들도 어린 녀석들이네. 안녕 안녕. 골든볼 라미네지도 있고요. 황금 안씨 블랙 안씨. 아 지금 열심히 먹방 중이죠? 정신이 없네. 아, 다 뜯어먹고 있네. 근데. 이렇게 다 뜯어먹고 있네. 왜 와플레 치즈 이렇게 있고 와플레 치즈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클래식 특유의 그 빨간 매력이 또 이렇게 있어요. 나름 좋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개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열대어도 많이 찍어가고 계시고 피는 물론이고 다양한 개체들이 있으니까 구경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다 담아드리진 못했는데 정말 많은 개체들이 있고 새우뿐만 아니라 굉장히 퀄리티나 건강 상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지금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정말 버티는 시기인 것 같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독관업이 좀 더 많이 힘들어요. 네, 저도 시작을 맞아요. 해보니 많이 힘들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서로 좀 뭐 경쟁이다기보다는 좀 서로 많은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많은데 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갑자기 또 따뜻한 말씀까지. 한숨 이러지 마세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청춘수족관 방문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HB 화이트 구피인데 역시나 명품입니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피인데 특히나 청춘수족관 개체라 그런지 너무 이뻤습니다. 이렇게 옆에 어항으로 넘어와도 HB 화이트 구피들이 있고요. 위에서 봐도 이쁜데 앞에서 봐도 이쁩니다. 지금 초점이 좀 나가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촬영 기법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자세히는 못 찍었는데 아 너무 이쁘죠. 새하얗죠. 옆칸에는 알풀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었는데 앞에서 좀 보고 싶었는데 루바망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틈 사이로 봐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안쪽을 자세히 보면 살이 통통 오른 꼬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통한 게 정말 잘 먹이신 것 같아요. 귀엽죠? 제가 청춘수족관 이제 탐방하면서 느낀 거는 원래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봤을 때는 매장이 정말 비좁을 것 같았는데 그 넓은 매장은 아니지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항도 많고 좀 넓은 편이었고요. 애들이 뭐 건강한 움직임 보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어항이 과밀인 어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항에 물고기가 좀 적네 싶을 정도인 어항들이 많았고 약간 좀 소수인 대신 정말 명품 구피들만 파는 그런 명품샵에 온 듯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쪽에도 HB 화이트 구피들이 있는데 하늘하늘 하얀 꼬리를 날리는 게 너무 이쁩니다. 정말 천사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HB 화이트 구피가 있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레드 턱시도 레드 페이스 녀석들인데 처음 보는 개체들인데 요거는 좀 자세히 볼수록 이쁘더라고요. 자세히 보고 좀 오래 보니까 얼굴 쪽이 빨간 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루돌프 구피랑은 좀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구피였습니다. 부화통에 안씨가 좀 들어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치어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레드 톡시도 레드 페이스 구피고요.
여기도 부화통에 치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예쁘네요. 여기는 두 가지 어항을 비교해서 실험을 하시는 어항인데 제가 찍으면 스포가 되니까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들은 제가 어떤 개체인지 여쭤보진 못했는데 풀블랙 구피가 아닐까 싶어요. 풀블랙 구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로 이쁘고 새까만 게 너무 예뻤습니다. 그림 같네요. 옆에는 레드립 고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쁘죠? 이 어항 애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먹이 반응도 엄청 좋을 것 같아서 먹이를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옆에 알비노 블루토파즈 녀석들도 있었는데요. 아, 너무 화려한 게 진짜 예뻐요. 볼 때마다 감탄하는 녀석들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해바라기님 물방에서 봤던 아주 통통한 코리들도 있습니다. 황금빛에 아주 이쁘네요. 이쪽 어항도 너무 이쁘죠? 와, 이렇게 이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뻤어요. 제가 카메라로 이 녀석들을 다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꼭 고프로를 가지고 좀 더 밀착해서 제대로 촬영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녀석들도 레드페이스죠? 진짜 순창고추장 마치 새빨갛네요. 옆 칸에는 안시 한 마리가 있고 정말 이뻐요. 이것도 블루토파즈 녀석들이 형광빛을 띄고 있습니다. 가재도 두 마리 있는데 가재로 이행시 보겠습니다. 가재로 이행시 하는 거는 재미없다. 그리고 옆 칸에 있는 이 녀석들은 알비노 HB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와, 정말 천사같이 새하얗더라고요. 진짜 제 카메라가 담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새하얗죠. 다음번엔 꼭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정말 위에서 봐도 초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쁘네요. 이렇게 루바망에 둘러싸여 있는 녀석들이 많아서 위에서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전면에서는 루바망 때문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위에서 봐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명품이네요. 요거는 또 저희 카톡방에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담님인가? 수동물 집수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수족관 장신님 그 스토어에도 저거를 팔고 계잖아요. 하우징 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그냥 집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시는데 수돗물을 받아놓잖아요. 예. 예. 받아놓으면은 예. 균이 증식을 안 해요. 염소 농도가 너무 세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어항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유익균도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염소물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수족관 하는 사람들도 다 필터를 쓰는 거고 물방 정도 하면 다 필터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건이 되시면은 네. 당연히 필터는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염소 제거제를 꼭 써줘야죠. 따로 그런 걸 안 쓰고 키워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있기는 있는데 예. 당연히 쓸 때가 잘 되죠. 근데 이거는 예. 안 써본 사람한테 예. 이게 더 좋아라고 말해보면 안 써본 사람은 써볼 때까지 죽어도 그 차이를 몰라요. 아, 그래서 어쨌든 웬만하면 이제 아, 그럼요. 예, 유익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제 청춘수족관 개체는 진짜 병이 안 걸리는지 아유 병 안 걸리는 게 예. 어딨어요. 예. 병 다 걸리지. 여기 이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이제 병 걸린 개체가 안 온다 약간 이런 의미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 물방이나
물방에 계신 분들은 네. 생물을 매일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은 그쵸? 걸을 수 있는데 저는 직업이 있으시니까. 항상 붙어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가 좀 많아요. 계속 밥을 죽이는 것도 더 잘 주고 뭔가 아프면 즉각 액션을 취해주고 저는 이게 업이니까. 네. 그리고 수족관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을 시키는 데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생물을 안 받지만은 네. 수입에 의존하거나 도매에 의존해서 파시는 분들은 네. 항상 병을 달고 오는 애들을 이제 약용만 시켜가지고 바로 빼는 거기 때문에 저랑 아예 판매 스타일이 틀리다고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제 뭐 청춘 수족관 개체는 건강하다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저라고 병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네.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네. 물방 하는 사람들도 네. 자기 구피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열대어 커뮤니티에 자기 개체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병든 거를 자랑처럼 올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병이 있어요. 특히 에로모나스나 이런 거 걸려있는데 걸린 일도 인지도 못하고 그냥 자랑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택배로 가다가 택배를 예를 들어서 싸서 보내요. 네. 물생활TV님도 얼마 전에 그 택배 콘텐츠 하나 올렸잖아요. 맞아요. 환불 이런 거 콘텐츠. 네. 이게 봤을 때는 당장 약 처먹은 네. 애들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파는 놈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족관 사장님들도 잘 모르셔요. 사실 전화 많이 와요. 이거 병인지 아닌지 봐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물방하는 사람들도 분양한다고 개체끌을 그거 올리는데 네. 자기 물고기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분간을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외부 개체는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예. 한 5년 동안은 예. 코리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쿠피 같은 경우는 마쿠피 예. 전용 어항이 있어요. 거기다가만 집어넣고 근데 마쿠피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 때문에 파는 거고 어르신들이 마쿠피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이제 저렴하니 근데 이제 저희 예. 매장은 기본 낙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생물은 제가 외국 걸 아예 받아본 적이 지금 한 5년 넘게 없어요. 다 직접 해서 선수 예. 진짜 명품이네. 그 다음에 병이 어느 정도 많이 자주 걸리진 않죠.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네. 거는 있을 텐데 사실 네. 그냥 네. 환수 잘하면 돼요. 환수 잘하면 그렇죠. 정말 환수가 답이겠죠. 밥 잘 먹이고 환수 네. 잘하면 되죠. 뭐. 부지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한 게 노하우다. 네. 맞죠. 매일 환수하고 밥 잘 주고 다 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구피에 대해서 정말로 구피에 미쳤다 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의 브리더들도 네. 많이 소통하시고 하시는 걸로 아는데 구피 공부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저는 그 페이스북으로 말레이시아랑 채팅하다가 예. 야 내가 지금 갈게 스타벅스에서 만나 이고서는 예. 제가 예.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만나세요 근데? 네? 만나? 아 그럼요. 나 이날 비행기 끊었으니까 예. 그날 몇 시에 스타벅스로 나와 이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돼서 걔네랑만 예. 그 물고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좀 더 한국보다는 훨씬 선진화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막 동남아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예. 그쪽 분야는 네. 진짜 어디에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는 이제 지역상 뭐 중국, 네. 태국, 말레이시아 쪽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거리가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류하기도 정말 좋고 항상 좋은 개체들 서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기후가 일단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고. 그렇죠. 온도도 네, 그렇고 비빌 수가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보지는 못했는데 막 그런 동남아에서는 뭐 스티로폼 박스에다 그냥 대충 키워가지고 이제 브리딩을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혹시 그런 거는 네. 우리나라처럼 네. 막 우리나라에도 막 네. 물방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대충 한 사람이 네. 있고 좀 막 그렇죠. 방치함 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면은 2층 전원 그 2층 주택에다가 네. 야외 테라스에다가 이렇게 네. 딱 비바지만 해놔가지고 네네. 정말 근사하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대저택 같은 데다가 그렇게 네. 구피 브리딩하는 부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좋은 게 많아요. 네, 오히려 막 식당 구석에서 막 하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려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끔 영상 보면은 이게 논문 같은 것도 좀 보시던데 네. 그것도 따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사실 논문은 네. 저희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런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시면은 예. 특히 춘포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자료에 참고 네. 문헌까지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참고 자료까지 다 싹 해갖고 형광펜까지 다 그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내용 참고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미 외국에서는 네. 연구가 이미 많이 선진화가 돼 있어갖고 알려진 것도 많죠. 지금 수족관 1세대 사장님들도 네. 제 유튜브 보고서는 프라지칸테를 네. 사다가 네. 지금 쓰고서는 저 볼 때마다 야 이씨 너 때문에 다 치료했다고 진짜 고맙다고 이러신 분들이 아직 1세대 네.
그러니까 지금 막 70대 중반이신 분들이 와.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 그러니까 이건 사람 정말 태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물론 저도 원래 소곤충이었는데 서구에서는 네.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게 있으면 또 배우고 해야 네, 되는데 네. 또 아닌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검언이랑 이렇게 뭐 HB랑 요즘에 막 콘동이 많이 돼서 유통되는 것 같다. 뭐 요거 물어보시던데. 아, 근데 이거는 정확한 네. 말은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하프블랙이 HB 약자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네. 외국에서는 네. 독일에서 그걸 점원이라고 한대요. 아 진짜요? 네. 아 점원 턱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확히 말하면 점원 턱시도죠. 아 네. 사실... 그거를 이제 네. 점원 턱시도 이퀄 HB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한 말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봐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외관상으로 같은 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차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숨 이러지 마세요. 오늘 뭐 먹었냐면요, 처갓집 양념통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맥주도 한잔 했는데 물론 저희 처갓집에서 해주는 음식보다는 맛이 없었지만 이게 순살이어가지고 부드럽고 맵지도 않고 맛있었습니다. 꼭 시켜 먹어보세요. 아 징그러워. 이렇게 해도 되고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인천 최고의 명물 고퀄리티의 구피를 볼 수 있다는 피시팜에 놀러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벨을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물보!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게 피시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있고요. 이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몇만 마리는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항들이 다 알차게 정말 꽉 차 있는 어항들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 라인은 이렇게 크게 가운데 이렇게 두 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줄이 라인이. 쭉쭉쭉 있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아까 보셨던 것들 자, EMB 랜드 얘네도 이제 번식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옆에 치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치어들 바닥에도 있고 역시나 모든 어항에는 안씨들이 이렇게 청소를 담당해주고 있고 EMB 구피들이 있는데 역시 어두운 데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난리 났죠 지금. 이야 귀여워 귀여워. 이쁘고 있고 요거는 알비노 USA 핑크 화이트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색에서 흰색으로 오니까 또 대비가 확 되네요. 아, 핑크 화이트 진짜 돼지다 진짜 크다. 지느러미랑 진짜 부채꼴로 해가지고 너무 커. 붕어고 아주 뭐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보는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와 자연에 온 듯한 연어떼들을 보는 듯한. 이렇게 해서 알비노 USA 핑크도 있고요. 옆에는 옆에도 이렇게 있고 와 이쁘다. 얘는 알비노 하프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해서 수컷을 보면은 알비노라서 그런지 눈이 빨간면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진짜 빛이 나네. 형광색 같은 느낌 진짜. 형광색 같이 이쁘게 돼 있어. 얘네들도 지금 바로 카메라 오니까 반응이 오죠. 안 보이죠. 뭘까 한번 줘보고 싶은. 그리고 얘네는 뭐냐 풀레드 글라스베리 델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눈이 땡글한 게 역시 이뻐요. 여기는 좀 수컷은 없는데 이렇게 암컷들만 돼 있고 치어들이 역시나 와 이것들 다 잘 부화해서 잘 자라야 될 텐데 폴레드 글라스베리 델타도 이렇게 있어요. 이야 눈이 땡글땡글하네요 진짜. 그 다음에 오 이건 리본 개체들이네. 알비노 풀 플래티늄 화이트
이름이 어렵죠? 그러면 얘네도 알비노라 그런지 방언이 빠르진 않는데 리본 개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와우. 이게 진짜 이거 봐라. 제 앞에 본 알비노 코블랙 화이트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또 미세하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치어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성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알비노 플레드, 그냥 알비노 플레드 노스팟 그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봐, 이쁘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알비노 플레드. 그다음에 옆에는 리본입니다. 알비노 블랙 리본, 이렇게 리본이 있죠? 리본 개체들이 있고, 저거, 저건 똥이군요. 자, 리본이 이렇게. 이 리본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비노 블랙 리본. 이뻐, 이뻐. 그 다음 옆에 또 있어요. 진짜 많죠? 옆에는 루티노 모스크 블랙. 루티노 모스크 블랙. 와, 이것도 진짜 크다. 붕어니, 붕어? 얘네는 반응이 또 좋네요. 붕어, 이렇게 해서. 얘네는 또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얘네들. 알비노 모스크 블랙. 아, 남자아이도 있네, 여기. 알비노 모스크 블랙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본 암, 노멀 수, 노멀 암, 리본 수. 이렇게 네 마리에서 8만원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알찬 구성. 다시 보여드릴까요? 리본 암, 노멀 수, 노멀 암, 리본 수. 이렇게 네 마리. 8만원. 네. 그러면은 여기 암컷들이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그리고 수컷들도. 리본. 수컷 리본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아, 정말 똥같이 달고 다니는데. 이거에 수컷 리본. 수컷 리본이 또 따로 있고요. 옆으로 오면 정말 종류가 많죠. 와, 바글바글 합니다. 레드 터치로 하품으로 항상 2만원. 보세요. 와,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진짜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PC팜이니까 가능한 어항 밀도네요. 20분이니까 내가 진짜. 와, 자, 몇 마리일까요, 이게 진짜? 100마리, 200마리 돼 보이는데, 레드터치도 하품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진짜, 뭐, 먹을 거 하나 떨어뜨리면 난리가 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도 한번 보시고, 이뻐, 이뻐. 이뻐요. 장관입니다. 옆에를 보면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하프블랙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하프블랙 화이트 보면은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 게, 애들이 색이 정말 고르고 일정하고 별로 발색이 안 나온 애들이 없어요. 하얗죠.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합성 같다. 흰색으로 원래 헤엄쳐서 오죠. 건강하다는 생각도. 그래서 색깔이 고르고 이쁘네. 진짜 고르게 잘 돼있네. 여기 봐,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피 하프블랙 화이트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요즘 정말 핫하죠. 저 주변에서 듣는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럴만한 게 진짜 이뻐요. 색깔이 이게 진짜 인어공주 같아요. 동화 속 느낌 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비춰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와, 이렇게 있어요. 뭔가 미묘하면서 신비로운 색깔. 그 기존에 있던 색깔이 아니라 더 핫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네온블루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색깔은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왔지? 그 다음에 검은눈 플레드. 이 녀석들도 많이 보셨죠? 검은눈 플레드. 아, 근데 기본적으로 다 크다, 애들이.
커.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나름의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 잘 먹이시고 평소 잘 하시고 하셨겠죠? 정말 잘 키우셨다. 기본으로 기본빵으로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다 커. 지금 나 진짜 좀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PC방 오셔가지고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쁘다 진짜. 여기는 루티노 모스크 블랙 이렇게 있어요. 만시가 뭐 주인공처럼 있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 루티노 모스크 블랙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핫했던 그 EMD 구피죠. 보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시팜에 이 EMD 구피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이렇게. 와우. 장난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옆에도 똑같아. 옆에도 요 정도. 와. 이거 뭐 그물로 어디서 다 쓸어오신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많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좋아요.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와. 아, 징그러워. 이렇게도 되고 있어요, 진짜. 아까 스쿼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모기가 아닙니다. 와, 진짜. 이게 다 EMB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시들도, 대신 안시들도 밀도가 전반적으로 좀 밀도 있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 이렇게 키우면 과밀이지. 여기 PC팜이니까 가능한. 진짜.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조가 진짜 많아요. 다 알차게. 뭐 비어있는 수조가 거의 없고. 알비노 화이트 롱핀. 한 마리 2만원 이렇게 써있어요. 뭐. 여기는 뭐 알비노도 알비노에 이쁘다. 코리도 과밀이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뭐 설명 안 드리고 한번 주제로 한번 보세요. 이곳에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끼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더 충격입니다 진짜. 진짜 충격의 도가니에요 이거. 개미떼들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합성도 아니고 실제 이렇게 추경을 하세요. 정말 강하고 이쁘게 큰 애들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봐도 대자연의 듯한. 전체적으로 한 하나씩 보세요. 예, 이렇게. 또 이렇게도 있고요. 다 과밀이야 그냥 다. 와, 너무 대단하시다. 이것도 다 능력이시죠. 이렇게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한 번씩 느껴보세요. 너무 많은 구피들이 있어요. 먼저 간단히 보면 메탈 블루 킹코브라 이렇게 사실상 15,000원으로도 3만원인데 찍히고 15,000원 이렇게 메탈 블루 킹코브라도 있고 알비노 플레드도 이렇게 있어요. 좋은 아이들 많으니까 뭐 건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애들. 그리고 EMB들이 또 이렇게 정면에 또 나와있어요. 스쿼트들 한번 색깔 보실래요? 되게 이뻐요. 요렇게 있어요. EMB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오로 수일, 아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쪽은 S급이 있습니다. 옆에 게 S급인 줄 알았는데 요거 S급. 요거 더 대단하네. 이게 지금 45급 같은데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다 판매하는 개체들이고요. S급 트리오로 3만원 이렇게 또 돼있어요. 멀뚱멀뚱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코리들이 여기도 한 50마리는 되고 있는데 준성어 5마리 10만원 이거 5마리 5만원 또 이렇게 돼있고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골드스트라이프 여기도 5마리 10만원 여기는 개체가 뭐 진짜 몇만 마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하프블랙 파스텔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도 아까 화이트랑 비슷하죠? 여기는 한 쌍에 10,000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키우실 수 있으신가요? 진짜 이 가밀만 또 그게 아니라 애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 꼬리도 좀 살아있어. 살아있고 100마리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옆에는 하프 블랙 옐로우 한 쌍에 15,000원 이렇게 또 있고요. 놀라운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양식장입니다. 진짜 양식장. 이렇게 좁은 데서도 잘 사는데 집에 갖고 가면 또 얼마나 잘 살겠어. 여기까지 보세요. 진짜 놀랍죠? 다음에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 네, 얘는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인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에서도 여전히 이쁜데 저는 알비노 말고 그냥 하프블랙이 이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노란색이 있으면서 카메라 따라다니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쁘다. 잠깐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이 다르다니까 뭐 쏟아지듯이 뭐. 요거는 루돌프 고피.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루돌프 고피예요. 여기도 한 100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일로 가면 일로 다 보이죠? 일로 가면 아 이게 이것이 PC판 클라스. PC판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네온블루 슈퍼 화이트도 있어요. 역시 얘네들은 고혹적인 거를 또 항상 잃지를 않네. 정말 고혹적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녀석들 아까 보셨죠? 여기도 진짜 기본적으로 한 5, 60마리씩은 꼭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리고 옆에 알비노 하프블랙 파스텔. 이게 아까 화이트랑은 좀 다른 색깔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다르죠. 살짝 다르게 이런 거고. 또 요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위에서 한번 보는 양어장샷. 양어장샷 진짜 만약 양어장 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막 미꾸라지나 이런 거 양어장에 막 고기 막 꺼져놓은 장어나 엄청 다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PC팜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알비노 풀 플래티늄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한상에 20,000원에 돼있고 풀 플래티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밑에도 역시나 과밀. 그 옆에도 과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와, 위에도 이렇게 물반 고기반. 아니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은 느낌. 킹코브라도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치어들. 이렇게 치어들도 있어요. 여기도 치어들. 이렇게 하고 치어들. 그리고 역시나 치어들. 예, 이렇게 해서 어항들은 다 살펴봤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하프블랙 화이트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 퀄리티에 그리고 양질에 이렇게 과밀로 사전 녀석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PC팜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포근하세요. 물고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 물뽀 아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함께 더빙을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수족관은 일산수족관입니다. 이 녀석은 DBT라는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인데요. 사이테스 사료를 발급받아야 키울 수 있습니다.
수입은 안 되고 유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으실 때는 반드시 서류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활발하고 이쁘죠? 이 녀석들은 볼 오란다예요. 태국에서 수입된 개체고 지금은 검역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입문용 오란다라고 하네요. 키우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정난주라고 해요. 이 녀석들은 삼색 패턴이 특징입니다. 정면에서 보니까 더 귀엽죠? 귀엽네. 이게 다 큰 거는 아니고 준성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집에서 가장 많이들 키우는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본안주입니다. 이 녀석들의 일반적인 사이즈는 13cm부터 시작합니다. 13cm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녀석이 있는데 초콜릿 바디라고 해서 몸이 초콜릿 색깔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쁘더라고요. 얘네들은 태국에서 온 홍백난주예요. 이렇게 농장마다 빵도 다르고 바디라인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개체와 중국 개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태국은 이렇게 버팔로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합니다. 중국, 태국 개체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카즈 로즈테일인데요. 금붕어 많이 키우신 분들이 로즈테일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늘하늘한 꼬리를 흔들거리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펄럭펄럭 거리는 게 진짜 이쁘죠? 이 녀석들의 분양가는 보통 1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전본 안주입니다. 난주의 특징은 지느러미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헤엄을 잘 못 칩니다. 귀엽죠? 뒤뚱뒤뚱이 매력인가봐요. 중국 위안바오 개체입니다. 보통 단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개량형인데요. 중국 개체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분양가는 27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녀석들은 인기가 정말 많은 종인데 젖소를 닮았죠? 그래서 이름이 밀크카우입니다. 뭐... 흔히 보던 금어의 색깔이 아니라서 신기하네요. 이 녀석은 전보 전미인데요. 이 녀석들이 특히 큰 전보 전미입니다. 주로 상면 관찰용으로 많이들 키운다고 하네요. 위에서 보니까 진짜 이쁘긴 하네요. 역시 상면 관찰용인 것 같아요. 얘네는 몬스터 바디인데요. 아까 보신 로즈테일 계열입니다. 다만 바디가 더 두툼해서 몬스터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도트 들어간 애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아까 봤던 전본안주입니다. 뻐끔뻐끔 귀엽죠? 뻐끔?
아까 말씀드렸던 버팔로우입니다. 특이하죠? 이 녀석들은 바디가 짧고 두꺼운 개체들입니다. 카우 같네. 요즘 인기가 많은 개체라네요. 색이 이쁘다. 이 전미들은 색깔이 참 이쁘네요. 밀크카우 비슷한 색도 나고. 옆에 자세히 보면 앵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앵추이는 흔히 말하는 똥고기인데요, 청소물고기라고 해요. 중국고기인데 대형 청소물고기입니다. 나와봐, 나와봐. 나중에 3m까지 커지는 대형어인데 얘네들은 군붕어랑 합사가 가능해요. 안시나 코리를 합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시나 코리를 삼켰다가는 가시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합사하시면 안됩니다. 블루크로우 가대한 쌍도 보이네요. 아주 넓은 어항에서 호강하며 사네요. 이 녀석들은 산차이팜 오란다인데 제일 노멀스러운 오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봤던 그런 군붕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녀석들이 줄을 잃었는데 요즘은 이제 개량된 수입개체들이 들어오면서 퀄리티도 올라가고 종류도 좀 다양해졌죠. 바구니 안에 있는 아이들은 수포환입니다. 역시 위에서 봐야 이쁘네요. 상명원장입니다. 볼에 풍선을 매달고 다니는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홍백입니다. 붉은빛을 쪄서 홍백인가? 이 친구도 버팔로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북이들도 있네요. 커먼 머스크라고 하는 미국종입니다. 이 친구들은 12에서 14cm까지 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보기 힘들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00원짜리만한 것들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저백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서든 페인티드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스턴 머드라고 하는데 소형 거북이라서 이게 거의 다 큰 겁니다. 여기서 많이는 안 큰다고 하네요. 가격은 5만원대 이하로 팔리고 있답니다. 아까 보여드린 레이저백은 3-4만원 하고요, 페인티드는 2에서 3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레드쿠터입니다. 레드벨리라고도 불리는데 참 귀엽네요. 흔히들 시장에서 많이 보던 개체들이시죠. 야시장에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북이로 1에서 2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유통금지종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오스카인데 그냥 오스카는 아니고 라이언 테일 오스카입니다. 보통의 오스카는 테일이 짧은데 이 녀석들은 이쁘네요. 펄럭펄럭 거리는 게 굉장히 매력이네요. 다 컸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긴 합니다. 이 녀석들은 탕어인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얘들은 조개 속에 새끼를 낳는 폐강류인데 인기가 많은 종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파아카 보거도 있네요. 보거 중에서는 그래도 키우기가 쉬운 편인 녀석입니다. 바로 옆에는 초록 보거가 자리하고 있네요. 초록 보거는 주로 냉장을 먹는데 사료 순치도 가능은 합니다. 늑대 거북이가 벽을 보면 병멍을 하고 있네요. 병멍. 병멍. 이 녀석은 처음 보는 녀석인데 모양이 꼭 우리나라의 미육이나 퉁가리처럼 생겼네요. 하지만 퉁가리와는 다르게 대형어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매기과인데
사이즈가 진짜 커진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알려드렸네요. 이 녀석의 이름은 마블 클라라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폴리테우스인데 역시 대형어입니다. 이 어항에는 대형어만 이렇게 넣어 놓으셨나봐요. 나중에 어항을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구피들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플래티들도 종류별로 많았고요. 블루글라스, 화이트 스노우 등 구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다 보니 구피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만 보다가 구피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키우려다가 포기했던 내쉬화도 있고요. 많이들 좋아하는 아스타투스도 보이네요. 아스타투스. 월로모스도 있는데 손님들이 필요하시면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 나도 달라고 할걸 그랬나? 입문용 CRS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야마토 새우도 있고 네온 테트라들이 가득하네요. 네온 테트라. 체리 새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인스타에서 많이 보던 블루벨벳도 보입니다. 애플 스네일도 2,000원에 판매 중이시네요. 애플. 사람의 각질을 먹는다는 닥터피쉬도 판매 중이십니다. 가격은 1,500원인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달려들지는 않네요. 일산수족관 탐방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산수족관 사장님의 물생활 노하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흔한 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말라기호에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멸종 직전이라서.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안시 한 마리 있네요? 뒤에 보면은 물고기가 있어요. 어, 그러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예. RP라는 물고기예요, RP. RP요? 네, 레드 프린세스의 약자. 오. 원래 학명은 니그로 라비아타라고 하거든요. 오. 근데 좀 겁이 많은가? 좀 겁이 거지? 많아요. 오. 그리고 민감해요. 이런 바닥에서 이제 모래를 네. 쩝쩝거리고 다니는 애들을 샌드종이라고 하는데, 네. 그, 흔히 탐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샌드종의 끝판왕이라고 해요. 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네. 번식도 쉽지 않아요. 아. 눈이 땡글한 게 아주 그냥 네, 너무 귀엽네요. 재밌어요. 진짜 귀엽네. 밑에도 있네요. 얘는 별로 겁이 안 나네. 이 물고기는 호레이라는 종이에요. 호레이. 체노프로미스 호레이라고 분명히 예. 체노프로미스 호레이라고 해서 예. 성격이 좀 네. 살짝 싸납기는 한데 수컷이 네. 발정이 나거나 이제 네. 번식기가 오면 네. 발색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육식인가요? 네. 아, 육식어종이에요. 꺽지랑 닮았네요. 네, 좀 닮았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상가니까에서 꺽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새끼도 입으로 물면서 번식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여기 얘네들은 뭐예요? 걔네들은 리부아라는 종이에요. 리부아요? 네, 리부아. 아. 지금 아직 조금 어리기는 한데, 네. 이렇게 성층류에서 주로 활동하고 네. 번식할 때는 암컷이 이제 알을 물면 수컷이 네. 물 위에서 이제 방정을 하면 그걸 이제 입으로 물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큰 건 아니죠, 그러면? 다 큰 건 아니에요. 이 애들들은 네. 그 오크로디니스 은둘레라고 해요. 아, 이름이 어렵네요. 네, 은둘레라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 한 명은 네. 오크로디니스 은둘레가 정식 한 명이에요. 은둘레. 네. 얘네도 샌드종이에요. 샌드종이 많은가 보네요. 모래무지처럼 생겼죠? 네, 딱 그 느낌이네요, 진짜. 근데 사람하고도 이렇게 친밀도도 되게 좋고 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도망치네요? 네, 키우기도 편해요. 아,
굉장히 예뻐요. 나중에 네. 수컷이 이제 암컷한테 구애하는 상황이 오면 네. 크레이터를 만들고 구애를 하는데 굉장히 예뻐요. 가격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한 번은 키워보시면 해요. 이것도 요 애들은 좀 특이해요. 남미 어종인데요. 정확히는 탕후어가 아니라 남미 어종. 남미 어종이에요. 네. 게오파고스 그룹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 쌍을 잡아가지고 번식을 네.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봤는데 처음 번식 시켰을 때 아마 사가신 분들은 네. 분양해 가신 분들은 아마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성어를 키워가지고 네. 성어로는 절대 안 들어오고요. 왜요? 독일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6월 때부터 제가 키워가지고 지금 번식을 시킨 거예요. 잘 안 들어와요, 저희들은? 잘 안 들어와요. 일단 모르셔요, 거의. 안 몰라서. 네. 근데 외국에나 이런 데는 이제 유튜브에는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은 다른 게 재미죠? 이거는 와인밀렐이라고 얘랑 그룹이랑 좀 비슷한 종류예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거의 똑같죠? 네. 근데 크면은 발색이 좀 다릅니다. 얘도 약간 붉은빛이 있는데 눈도 빨갛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와인밀렐이라고 좀 다른 종.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개고파가서 조금씩 다 비슷한데 이제 커보면 좀 많이 다르죠. 배고픈지 되게 활발하네요. 네. 사람에 대해서도 친밀도도 좋고 먹이 반응도 엄청 좋고 병 치료하는 것도 쉬워요. 얘네들은 병도 잘 안 와요. 굉장히 사용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 난이도 절대 안 높지 않아요. 키우시면 돼요. 여기도 있네요? 네, 이거는 네. 이것도 탕어인데요. 네. 허막실러스라고 해가지고 네. 오리주둥이 고기라고도 많이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키우시는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좀 애들이 특이하고 네. 먹을 때 이렇게 주둥이가 엄청 나와요. 오리처럼. 그래서 덮어가지고 먹어요. 와 근데 솔직히 다 똑같아 보여요. 네. 이게 탕어가 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네. 근데 탕어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다른 데서 있네요. 얘는 약간 노란빛이 드는 친구가 있네요. 이게 블랙빛 옐로우 애드라는 거예요. 수입될 때는 트리컬러라고도 하는데 네. 머리는 노란색, 몸통은 조금 보란색, 꼬리는 노란색 해서 트리컬러라고도 하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헤드가 노랗게 나오는 애는 네. 이제 수컷이고요. 나머지는 다 암컷이고요. 밑에 네. 이제 조그만 애들은 제가 번식시켜 놓은 거예요. 얘네도 좀 사용 난이도가 어때요? 아유 쉬워요. 쉬워요? 탕어는 기본적으로 네. 사용 난이도가 높은 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접근하기 근데 네.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네. 갖는 공간 자체가 좀 큰 편이라서 어항이 커야 된다. 커야 된다는 말이죠. 고공 그게 제일 낫죠. 밑에는 안식이 크네. 요거는 예. 얘는 이제 로봇칠러스라고 해가지고 얘도 아까 봤던 애는 아니죠? 네, 다른 애요. 왜 비슷하게 보이지? 다 비슷하죠. 네. 굉장히 이제 이것도 입술곡이라고 해가지고 성어가 네. 되면 저 입술이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로보칠러테스 라비아투스. 정식 한국어. 좀 발음도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얘는 좀 다르네요. 앞에 네. 봤던 친구들이랑 눈이 완전 다르네. 알비노 니그리프네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식이 네. 많이 되면서 좀 흔하게 된 어종이긴 한데 네. 굉장히 순해요. 순해요? 눈은 무서운데? 전혀 안 그래요. 겁도 많고 동기끼리 대해서 싸우지도 않고 안 건드려요. 다른 타워 정도 거든요. 알비노 니그리핀스요? 네. 아 니그리핀스. 아 그리고 눈만 보면 엄청 피라냐처럼 무서운데. 그렇죠. 알비노 계열이라서 색소견이라서 네. 네. 눈동자도 이제 좀 까만색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해요. 탕어들 중에서 제가 본 탕어 네. 중에서 제일 순해요. 자기들끼리도 안 싸우고 딴 애들 건들지도 않고. 귀엽네요. 이건 듀인디티라는 종인데 지금 저기 보면 수컷 한 마리가 저렇게 크레이터를 파고 자기 영역을 가져요. 어떤 수컷이에요? 지금 저 움직이는 거 이해해요. 아 아래에 검은... 네 맞아요.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러네요. 이거 추천해네. 나스타 골드라는. 근데 여기는 왜 먹이 주려고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의외로 이제 그 먹이에 대해서 질병이 잘 와요. 소화기관. 소화불량 같은 거. 네. 제가 몇 번 이제 실수해서 죽인 적이 있는데 다 해부를 해봤는데 네. 장염이 심하게 오고
외관 쪽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 소화기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먹이는 최대한 소량 급여하면서 조심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성체까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밑에는 굉장히 난리 났는데요? 이거는 상어는 네. 아니고요. 네. 말라이 어종 중에 이제 파이어 크레스트라는. 파이어 크레스트요? 네. 오. 지금 수컷이 네. 이제 아직 번식기가 안 돼가지고 발정이 네. 안 났는데 네. 수컷들이 발정이 나면 몸은 새까맣게 되면서 네. 아가미 쪽은 진녹색이 되고 오. 등피는 새빨갛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진짜 너무 볼품이 없죠. 아, 이것도 흔한 종은 아니에요. 왜냐면 말라이오에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멸종 직전이라서. 아 진짜요? 네, 야생으로는 네. 거의 없어요. 아, 엄청 활발해 보이는데. 다 독일 수입이나 아니면 이제 번식 종만 구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아까 봤던 친구인가요 혹시? 네, 좀 비슷한데 여기 있는 네. 애들 아이들이에요. 아, 알비노 키튼바. 아, 알비노 키튼바요? 네. 아. 이거 키큰가 몸이 진짜 색깔이 예. 네. 이것도 알비노 이제 색소견이 계신데 네. 알비노 키큰바라고 아직은 그래도 상당히 두꺼워요. 아 진짜요? 이제 대충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지금 유어 구하기로 좀 어려워. 아 굉장히 귀한 몸이네요. 굉장히 좀 효과가 어려워. 아직도 그래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네. 보통 한 15만원 정도 저렴하게 공부하신다고 해도 5만원 이상은 해줘야 돼요. 야, 아니에요. 업체마다 조금씩 공급가는 다르거든요. 아, 이건 우루이피라고 네. 남미 어종이에요. 아, 남미 어종이요? 네, 얘는 우루이피라고 우리나라에 야생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네. 그 첫 세대들을 제가 와. 받아서 지금 이제 번식시키고 있어요. 번식까지 다 성공하신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요. 아, 귀엽다. 진짜 해수어 같다. 여기서 더 크지도 않고 딱 이 정도? 네, 여기보다 아.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저기 문이 있는 애가 스컷인가요? 제가 보기엔 잘 안 크다고. 아, 제가? 지금 저기 보시면은 네. 알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어? 그러네요? 네. 아, 그걸 네. 지키고 있는 거. 아... 알을 또 붙이는구나. 여기는 금붕어예요? 네. 아, 이것도 판매하시구나. 네, 삼색 종목. 아,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번식시킵니다. 아, 직접 다. 네, 이것도 번식시키고. 번식시키신 거고. 네. 그러네요. 너무 귀엽네요. 또 되게 작게 보니까 더 귀엽네요. 다 번식시켜봐야 되고. 얘네들도 아까 전에 봤어. 호랭이라는 거. 아, 많이 컸죠. 오, 그러네요. 첫 세대 때 판매하고 남은 애들이 조금 이렇게 큰 거. 여기는 이제 스펀지어가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종어들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물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자, 오늘은 뭐 먹었냐면요. 고추장 소고기 짜파게티인데요. 양배추랑 소고기랑 마늘이랑 매실 약간 해서 달달달 볶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끓이고 물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그리고 이제 물이 끓으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레이크도 넣고 중요한 고추장도 반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계란후라이도 옆에서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을 넣고 계속해서 끓입니다.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고추장을 넣어도 짜지가 않습니다. 국물 짜파게티라고 하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끓이다가 아까 볶아뒀던 소고기랑 양배추랑 마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면수를 빠져나가지 않게 따로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끓이고 파를 얹으면 완성이 됩니다. 소리를 못 담은 게 아쉬운데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쟁반에다가 쟁반이 아니라 접시겠죠? 접시에다가 넣고 다 익은 면을 계란후라이를 얹어서 먹으면 완성이 되죠. 너무 맛있어요. 면도 적당히 익었고 깊은 맛이 나는 게 고추장의 매콤함이 짜파게티의 맛을 더해줍니다. 수박과 열무김치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겠죠. 수박을 반찬으로 먹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후식입니다. 열무김치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한 그릇 뚝딱입니다. 오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뽀.